김수영 선수에 대한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, 저도 이 미디어 대응하는 이 노하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, 그 저희 쪽 로제FC에서는 단 한 번도 일정 사건을 거론한 적이 없었어요.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고, 뭐 반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마케팅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 부분은 미리 좀 그런 사건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또 그 임수영 선수가 상당히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불쾌하게 생각을 좀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, 또 여기 윤영빈 선수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는데, 이제 좀 그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기자분들이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미리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승민이 오빠는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진짜 체육관에 거의 하루 종일 있다시피 계시고, 그리고 진짜 이거 체력 훈련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 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고, 오히려 제가 더 배울 점이 훨씬 많고, 그리고 오빠를 통해서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많은 걸 느끼고, 네. 제가 멋진 사람이 아니죠.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분위기 올랐거든요, 솔직히. 네, 알면 알수록 이렇게 겸손한 분이신 거 보면서 이번에 격투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되었는데, 네.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요.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지 스파링 할 때 유독 세게 많이 때리더라고요. 네,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뭐 제가 100%해서 이길 거라고 뭐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었고, 네, 그냥 항상 저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스파링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형빈이 오빠도 많이 맞고. 내 집도 키우고, 저도 실력 늘고, 그냥 그런 생각을 했지 뭐 현민이 오빠를 이겨야겠다, 이길 수 있겠나?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를 위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색해 있더라고요. 어색해. 저는 진짜 여자한테 진짜 맞고 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실제로 하면 일단 제가 추막이 온다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, 기분이 좋은 게 저로 인해서 이제 종합격투기나 로데프씨가 많이 알려졌으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,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외적인 걸로 많이 비춰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으시잖아요. 저는 이제 제가 선수로서 진짜 로데프씨의 그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선수가 있구나, 그리고 이제 입식 경기는 많이 이렇게 유명한 여자 선수들이 많지만 종합격투기는 그런 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종합격투기가 많이 알려지고 또 저희 로데프씨도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이승윤, 뭐 승윤이, 형빈이 이런 연예인들 데뷔에 이어 또 다른 연예인들은 지금 올해만 두 명이 더 있어요. 탤런트 한 분이 계시고, 그분도 탤런트에, 그 탤런트 두 분이 계세요. 탤런트 두 분이, 두 분이 더 데뷔를 할 겁니다. 로데프씨에서 올해에만.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, 그분들이 원하시고, 그리고 자, 형빈이의 그 메인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분분한데, 사실상 매니아 분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. 그리고 그 지금 오신 이 대중 언론 매체 분들은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저희 이 종합격투기 스포츠 안에서의 어떤 격투기 커뮤니티에서는 전 이제 죽일놈으로 돼 있어요. 죽일놈으로 돼 있는데, 격투기를 무시하냐, 왜 윤영빈이 메인 이벤트냐, 이런 이유가 있는데, 일단 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형빈이를 이용할 것이고, 형빈이에게도 분명히 나는 너를 이용할 것이니까 넌 이용당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는 올해 남은 연예인들의 데뷔로 인해서
반드시 이 종합경 특기를 대중 스포츠로 올려놓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형님도 충분히 저의 의견에 뭐 동의했고 그렇게 돼서 메인 이벤트를 윤영빈 선수로 확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로 중계되는 뭐 여러 나라로 이렇게 중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윤영빈 경기는 삭제가 될 겁니다. 삭제가 될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만 메인 이벤트입니다. 그냥 우리 있겠습니다.